워밍업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당신의 선택은? 하나, 둘, 셋! 낚싯대로 낚시만 뭐 하실 건데요? 근데 배고프면 어떡하나요? 배를 이렇게 채워야 도끼를 쓸 힘이 생기지. 불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예지라고 합니다. 정혜용이라고 합니다. 박정원입니다. 이보겸입니다. 유망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송석동이라고 합니다. 그 유망찬 회사의 유망찬 대리 황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는 필환경 시대, 제로웨이스트가 된 당신을 돕기 위한 첫 번째 아이템은? 들어주세요. 플라스틱 빨대가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빨대를 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쓰레기 많이 나오는 곳이면은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일 것 같은데요. 페트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.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가장 잘 돼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고 비용까지 절감시켜주고 보관 공간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이 제품이야말로 제로웨이스트를 만들어가기 위한 종이 빨대에 대한 이제 걱정되는 점이 좀 있기는 해요. 대충 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 음료수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으면 어느샌가 흐물흐물 걸리고 안 빨리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은 물에서 쉽게 풀어지지 않고 종이 맛이나 향이 나지 않는 기존의 종이 빨대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죠. 추운 여름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장착한다면 들어주세요. A. A. 저도 A. 에너지 과사용 비단 에어컨의 문제일까요? 우리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? 태양광 발전식 차원과 있잖아요? 그럼 그런 에너지 문제들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근데 여름이잖아요. 여름에 에어컨을 아침부터 트시는 거 아시죠? 하루 종일 에어컨을 써봐요. 얼마 에너지 낭비가 심하겠어요. 그래서 이 에어컨 에너지 절감이 되게 좋은 게 냉방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이에요. 어떻게요? 안개 증발 자멸 효과로 인한 공기의 온도를 저감하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.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야근을 하게 된 당시 집 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. 시청에 요청을 할 때 조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3, 2, 1 들어주세요. 사실 비를 안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. 만약에 꺼져 있잖아요? 근데 내가 지나가면 켜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제가 지나가기 전까지 그 부분이 어두운데 그러면 켜질 때까지 너무 무섭지 않을까.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켜져있을 수도 있고 비가요?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. 비 좋은데? 충분한 시간에 자동으로 스케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. 그런 거예요? 잠깐 비 혹시 제품 그 좀 봐도 돼요? 이번 제품이 또 좋은 게 불필요한 빛의 오남용이나 눈부심을 저감시킬 수 있다. 또 막 우리가 퇴근길에 막 운전을 해서 가거나 이럴 때 오늘따라 막 이런 가로등에 눈이 부시고 할 때가 있어요. 그런 쪽으로 막 눈이 가기도 하고 이런 조명이 우리 귀갓길에 깔려 있다면 뭐 그럴 일도 줄어들고 또 자동 제어 방식이기도 하고 전선도 필요 없대요. 전체로 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도 좋고 안전하고 네. 기가 좋지 않아 부상스러워 잠깐 하나의 기계만 작동할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? 하나, 둘, 셋! A! B! 바이러스도 좀 이렇게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? 초미세먼지까지 해결해주는 순환 장치가 더 좋지 않을까요? 근데 요즘 미세먼지 마스크 수명이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. 1년이나? 제 제품의 특성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장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도 물론 500대를 제어할 수 있고 제어 속도는 10초! 둘 다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근데 둘 다? 하나 너무 제가 쉽진 않습니다. 차라리 두 개 합치면 안 돼요? 이걸 합쳐서 이렇게 네, 이렇게 방금 나온 제품들 전부 다 구매하고 싶습니다. 조달청에 당장 연락해야죠. 제가 기업의 입장이라면 한 번씩은 고려해보지 않을까. 다양한 기업가 분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조달청이 이런 제품들 다양하게 소개해주면서 뭐 많은 기업들하고 매칭해주면 뭐 환경도 지키고 또 뭐 많은 사람들 좀 더 삶이 편해지지 않을까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서 또 중소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우리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약간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좀 알아듣기 쉬운? 그러니까 좀 실생활에 아 진짜 적용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더 다양한 혁신 제품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혁신장터를 검색해보세요.